할머니는 외롭다. 희생과 봉사로 한평생을 바쳐온 할머니들이 늙어서도 부대접을 받고 있다. 자손들을 위해 한 줄 두 줄 주름살을 새겨온 모성애에 대한 보답은커녕 그 자손들은 할머니들이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한 채 올해도 무심한 어버이날을 맞이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주변의 경로당 운영 실태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60세 이상 되는 노인은 27만 5,584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노인들 가운데는 할머니가 16만 8,182명으로 할아버지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위한 경로당이 태부족인 실정이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1,50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할머니를 위한 경로당은 매우 드물어서 쉴 곳을 잃고 있는 셈이다. 어쩌다 할머니들이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 놀고 싶어도 대부분의 경로당이 평균 4평짜리 방 한 칸뿐이며 놀이기구도 장기, 바둑, 화투 등 할아버지를 위한 것뿐이다. 더욱이 할머니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태반이고 보면 할머니들은 늙어서도 남녀 차별을 받는다는 불평이 나올 법도 하다. 카네이션 꽃이 유별나게 많이 눈에 띄고 거리마다 어버이날 구호가 많이 걸려있지만 곱디 고왔던 처녀 시절 꿈도 많고 눈도 높았던 소녀들이 지금은 오갈 데 없는 할머니가 되어 무심히 지나가는 어버이날을 지켜보고 있다. 꿈도 많고 눈도 높았던 한상희 주부님께서도 지금 이제 애기 엄마가 됐고 또 좀 있으면 할머니가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저 화면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글쎄, 좀 시간이 지나면 저게 제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 어머님을 참 나름대로는 열심히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막상 화면 보고 또 말씀 들어보고 그러니까 너무 잘못 모신 것 같고요. 가슴이 많이 아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네. 좀 노인분들도 찾아뵙고 어른들도 좀 공경하는 걸 다시 배워가지고 제 주위에 여러 사람이 서로 도와가지고 저런 데도 한번 찾아보고 또 그분들한테 제 자신이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얼마나 저한테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됐는지. 그렇습니까? 네네. 네. 조 교수님, 이 저 효자 효부님들 한결같이 겸손하지 않은 분들 없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모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랑 다하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공경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내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모든 어버이들의 가슴에 바로 이 아름다운 카네이션 꽃이 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성이 없는 꽃은 시들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